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총 32명입니다. 6월 7일 날 이 병원 24건 명단 발표했을 때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환자들이 단순히 경유한 18개 의료기관은 감염 우려가 없다. 네. 이렇게 판단했던 판단 단위는 어디입니까? 그 뭐 실무진들끼리 얘기하면서 실무자들이 한 판단의 내용을 가지고 장관께서 메모를 총리에게 총리 대행에게 전달해서 그렇게 발표를 하셨다는 거예요? 네. 실무진이라고 그랬는데 그 실무진이 누구예요? 그 대변인실에서 그렇게 대변인이 이 메르스와 관련된 상황의 판단 단위고 실무진입니까? 어떤 대변인이죠? 보건복지부 대변인입니다. 장관님, 이렇게 버젓이 BH 요청이라고 메모 뒤끝에 달아서 이렇게 한 것은 이건 청와대 요청을 사칭한 것이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실무진의 대변인. 예. 그 이 메모를 그 본인이 적은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누구의 요청으로 이 메모를 적으셨는가요? 요청은 따로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메모를 지금 유근혁 대변인이 자의적으로 적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논의가 있었고요. 그런 논의가 있어서? 네, 논의가 있었는데. 누구와 논의를 했는데요? 보건복지 비서관실의 직원과 논의를 했습니다. 보건복지 청와대? 네. 청와대 누구? 비서관실에 있는 직원과 논의를 했습니다. 비서관실에 논의했다? 예, 예. 그러면 여기 BH 요청이라는 게 BH 요청이 있었으니까 요 대변인이 이걸 그러니까 적었을 거 아니야?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라는 표현이 지금 말해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잘못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요청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써라서 전달하라는 부분은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챙기지 못해서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추가로 강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급히 그다음 이제 막 브리핑이 진행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급히 쓰다 보니 제가 잘못 기술을 했습니다. 유근혁 대변인이 그 본인이 그걸 다 덮어쓰겠다고 생각을 해도 그렇지 이건 좀 너무 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 전문가가 아닌 청와대 비서관하고 전문가가 아닌 그 복지부 대변인이하고 둘이 상의를 해서 환자가 단순히 경유한 18개 의료 기관은 감염 우려가 사실상 없는 병원입니다. 총리 권한 대행으로 하여금 이거를 그 신문 모든 신문 방송 앞에다 이걸 이렇게 했다 이 말이야? 그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입니다. 내가 당신을 생각해서 더 이상 물어보기가 어렵다. 확진 환자가 경유한 18개 의료기관은 감염 우려가 사실상 없는 병원이다. 병원 이용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다음날 바로 거짓말로 드러났죠. 그래서 혹시 그날 그 장관님은 최경환 직무대행으로부터 뭐 지적 안 받으셨어요? 그거는 이제 확진자가 나온 것은 확진 그 병원이 그 정말 환자가 발생한 병원이지요. 제가 말씀드렸던 경유병원 단순히 경유를 하고 지나간 병원 그래서 거기서 아니, 추가 확진자가 없는 병원을 경유병원이라고 말한 겁니다. 오히려 경유병원이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것을 위해서 얘기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서 무엇이 잘못되겠습니까? 경유병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확진자가 그 다음에 나왔잖아요. 여의도 성모병원, 서울 아산병원, 동탄 성심병원, 이틀 뒤에는 평택 굿모닝 병원 이런 데서 확진자가 나왔어요.